예. 네. 아프리카에 지금 뭐 보약 사건 때문에 좀 말들이 많습니다. 예. 네. 이제 좀 예.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고 이게 참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집단 보약 예. 잭스 사건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런 예, 헤드라인으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추락하는지 뭐 보는 저도 그 입장으로서는 사람이 참 손대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예, 다 실수를 하고 다 나름대로의 다 허물이 있고 그런 게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아 진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한 게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정말 이게 중범죄에 해당되는 거는 뭐 경범죄 정도는 사실 뭐 일반인 분들도 뭐 많이 저지르고 살고 그러겠지만은 예.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진짜 이 인간으로 살면서 절대로 손을 대선 안 되는 그런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냥 이제 경범죄 정도, 예, 그냥 뭐 벌금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신호 위반하고 뭐 운전을 하다가도 그런 범칙금, 과태료 정도. 과태료 정도 내는 수준의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범칙금 정도의 수준이 있고 이제 그 위로 가면 이제 좀 사회적으로 약간 좀 용인이 되기 힘든 부분들의 라인이 있고 가장 윗라인에 레드라인이 있죠. 레드라인. 절대 인간으로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뭐 동종업계에서 이런 정말 예, 이런 일이 생긴 거를 보고 그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뭐 이 내막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새어 나왔어요. 꼭 이 업계가 아닐지라도. 사람의 눈과 귀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카더라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사람이 웃긴 게 그런 카더라 식의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그 카더라 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 남의 일이니까 저는 애초에 신경을 안 씁니다. 저조차도 예,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남에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도 제가 카더라로 이미 뭐 알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뭐 그게 진실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죠. 예.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 소식도 누군가는 들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믿어요. 제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떤 그 자세하게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 못 드린 왜냐면 이게 또 표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뭐 남의 일이라서 그런 거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어도 뭐 제가 뭐 고발을 할 것도 아니고 예. 나 먹고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살아가지만 꽤나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이제 그 카더라가 사실 카더라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좀 미리 알고 있었다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사람도 연류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글쎄요. 뭐 이제 그게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뭐 좀 그래요. 예. 자,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예.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나중에 뭐, 베일이 벗겨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랑 뭐, 방송하면서, 그랬군요. 하겠죠? 예.
자, 이제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넘어가고, 아직 뭐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예. 알아서들 되겠죠. 나이 먹고 일진놀이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나이 먹고 일진놀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냐고요? 뭔 개소리예요 그게. 그 족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 팬가입이나 처하시죠. 예, 개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오로지 당신의 팬가입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팬가입부터 하고, 예,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세요. 왜 2단계로 들어가세요? 1단계도 안 밟아 놓고. 예. 맞아요. 예. 기본은 좀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 이제 뭐 소통 위주로 하는 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소스죠. 뭐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물어보고 하면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 마냥 이렇게 굉장히 좀, 예, 조언도 좀 해드리고 그럴 텐데 제 방송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막 모두에게 친절한 방송은 아닙니다. 예, 팬가입 하신 분들한테 좀 친절한 방송이고요. 팬가입 안 하신 분들한테는, 예, 얄짤 없는 방송입니다. 아까 그게 뭐 보약 사건이건 뭐건 아가리 닥치시라고요. 예, 구순을 여매시라고요. 지퍼를 채우시라고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요, 저 팬가입 하시잖아요 저분도. 그래요, 팬가입을 하세요. 1단계가 팬가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원으로 하건 1000원으로 하건 만원으로 하건은, 예, 그거는 중요합니다. 100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가치에 맞게끔 상대를 해드리고요, 만원으로 팬가입 하신 분들은 만원의 가치에 맞게끔, 예, 행동을 합니다. 예, 반전이죠. 100원으로 하건 만원으로 하건 상관없습니다. 팬가입이라도 하세요. 아니죠, 100원으로 하신 분들은 100원의 가치에 맞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차등순이라고 봐야죠. 예. 아, 구분 갑니다. 예, 구분 가요.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 별풍 몇 개 쐈는지 보이는 건 아니고 이제 방송을 오래 했던 관록으로 그 사람의 채팅 스타일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런 게 좀 저 스스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래 해야 쌓이는 관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많이 쏘시는 분들은 크게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음미하죠, 방송을. 예. 막 채팅창에서 막 떠들지 않고 많이 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헤비 과금러 유저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서, 예, 그러니까 그 주 고객층들에서 이제 꽤나 이제 좀 VIP, VVIP 고객분들은, 조용히 보시죠. 방송을 음미하시죠. 예, 크게 불만 없으시고. 왜냐면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알아서 방송 잘 하겠지, 알아서 어떤 불쾌한 상황도 잘 유순하게 넘어가겠지, 뭐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믿음으로 좀 방송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지랄 맞고 가장 좀 상대하기 좀 꺼려지는
그러니까 아주 좀 불쾌해하는, 모두가 좀 불편해하는 그런 채팅을 자주 치시고, 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예, 이제 좀 저에게 어떤 큰 어떤 그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정도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도 채팅창이 얼은 거보다야 낫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채팅을 안 친다 그래서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방송이 채팅 빈도수에 비해서 막, 예. 그 채팅 빈도수가 중요하지 않은 방송이에요. 제 방송은. 전 여러분들이 채팅을 많이 치건, 적게 치건, 안 치건, 뭐 30초 동안 채팅이 안 올라가건,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채팅창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방송입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음미하게끔 떠들어 제껴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믿음의 영역이죠. 그렇게 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채팅을 많이 쳐주는 게뭐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 아니요. 그냥 별풍선 쏘시고, 예, 조용히 죽닥 치고 방송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송 태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마음에 좀 채워지는 그 총량이 채워지면 그날그날 좀 어느 정도 일정량의 생산적인 내가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니까 오늘이 그 이 순간이 방송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예, 이 생산적인 시간이라서 이 생산적인 시간에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도가 있는 개수가 되면은 알아서 방송 하니까 네, 알아서 하니까. 예. 하우랑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뭐 제가 따로 잘 언급을 잘안 하지만 우리 푸딩님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인사만 간략하게 하시잖아요. 만두개 딱 쏘시면서 코하. 예. 딱단두 글자 치셨어요. 근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의 후원을 하셨습니다. 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예. 팬가입 1원 한 푼도 보탬이 없지만 채팅창에서 거의 폭군이 돼가지고, 예. 아주 개 난장판을 쳐놓는 인간들이 있죠. 예.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백수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정까지 봐드릴 순 없습니다. 내가 백수라는 건 내가 그만큼 일을 안한 거잖아요. 예,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수인 걸왜 씨발 남한테, 아우, 제가 백수라 그래요. 아우,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힘들게 했습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백수가 되신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자택 경비원이 되셨으면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한 거죠. 예.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 일일이 봐드릴 수 없어요. 팬가입 하시고, 방송 시청료 안 내신 분들 시청료 내시고, 그렇게 돌아가야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예. 아, 이제 너무 좀 말을 정없게 했나요? 아, 코트 FPM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님 구독 8개월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갈피를 못 잡는 젊은이들에게 뭐 꼰대짓을 할까요? 니네 지금 힘들지? 근데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년엔 더 힘들어져. 그 내후년엔 더 힘들어질걸?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 뭐 이렇게 꼰대짓을 해볼까요? 예. 네. 결론은 다 힘들죠. 예. 삼성 이재용 회장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만수르도 힘들고 다
다 힘듭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손흥민도 힘들고. 근데 그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힘듦을 다 이겨내고 하잖아요. 때론 지겹고 때론 지루하고 때론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아, 일이 있어도 그딴 거 모르겠으니까 100개 쏠게요. 아 우리 삐에미 삐에미 고맙다. 100개 고마워 삐에마.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힘듦과는 조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냉정한 얘기지만 더 걱정스러운 미래가 올 수도 있으니까 뭐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맞아요. 위기는 위기인 걸 모르는 게 진짜 위기죠. 예. 더 위기는 위기가 위기인 걸 모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진짜 위기죠. 예. 명언이죠, 명언. 무한도전 명언. 근데 사실 저도 24살에 방송을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횟수로는 15년 차인데 24살 되기 전까지 열심히 살았느냐?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고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실험을 해봤고 예 그렇게 살다가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라서 그 시간이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예. 남들은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JYP 공채 오디션의 윤군일지라도 그 당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예. 열심히 살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아쉬운 건 그걸로 뭔가 큰 결과값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다는 거 굉장히 큰 후회로 남습니다. 그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썰이지만 JYP 공채 1기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예,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연습생들 중에서 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예. 만장일치로 제가 나왔죠. 보컬팀이 남자 보컬팀이 두 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팀은 아예 뭐 최종 오디션도 안 하고 한 명이 다른 기획사랑 양다리를 놓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 명이 그렇게 남는 자리에 연습 시간도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내가 평가받는 그 무대가 아니었음에도 제가 한다고 선뜻 얘기해서 예, 그 땜빵 난 자리에 오디션의 무대를 스므로 인해서 거기서 한 번의 실수가 있었죠. 가사를 까먹고 예, 저는 어쨌건 그걸로 평가를 또 당했고 제 무대는 다 했으나 후회 없이 잘 했으나 그 땜빵 무대에서는 제가 실수를 한번 하는 바람에 미안함과 아쉬움이 공존했죠 그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떨어지게 됐고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뭐 2AM이라는 뭐 그룹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최종 오디션 자리 그 영상으로 오디션을 찍고 그걸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할 텐데 여기에 이제 들어와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습을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쉽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뭐 그런 그 감사함을 통해서 좀 내가 뭔가 결과를 이뤄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멘붕이 돼버린 거죠. 뭔가 가사도 안 들어오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실수를 해서 모두가 당황을 했죠. 예.
그래서 연습을 할 시간을 마지막 기회로 1시간을 줄 테니까 1시간 뒤에 다시 보자. 가서 올라가서 연습해라. 연습을 할 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고 집으로 도망갔죠. 연락 다 끊고. 그리고 군대로 런을 때렸죠. 예. 그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 창피해서. 쪽팔려서. 예. 그게 이제 좀 함축적인 제 이야기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썰 그만 풀고 돼지야 폴가이즈나 하자. 미션 줄게. 미션 팬가입을 100원으로 하는 새끼가 미션. 예. 미친 새끼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 쥐약 처먹은 소리 하지 마시고. 예.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미션, 뭐 비전을 제시하려면 그만한, 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가짜는 소리 하지 말고요. 예. 아, 참. 옛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예, 또 이야기가 이렇게 또 흘러갔네요. JYP 이야기. 오늘은 그냥 풀 영상에 가감 없이 이 모든 소통 내용까지 싹 다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다시 돌아가도 내려가는 버튼 눌렀을 것 같아? 아니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서, 예, 한 시간 동안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내가 해보자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예, 뭐라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멘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코순이와 일일 데이트 콘텐츠도 참 재밌었는데. 코순이는 전멸했죠. 전멸했고 멸종 위기가 아니라 이미 멸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 1000명이 넘는데 푸딩님을 제외한 모두가 여성, 모두가 남성분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이 1000명이 넘는 시청자 중에 여성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 한 명의 여성분은 푸딩님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코순이는 멸종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짜 여자분이 없어요. 예. 진짜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면서 많이 떠났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떠나보냈고요. 또 그마저도 남아있던 분들은 저의 연애 소식으로 인해서 떠났고요. 그렇게 많은 떠나보냄을 거치고 나서 남은 건 결국 남자 팬이다. 예.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푸딩님은 왜 남아 계신 걸까요? 푸딩님은 결국 뱃살군. 푸딩님은, 예, 그 다른 연들, 아니 저 죄송합니다. 다른 여자 팬분들이랑 좀 궤가 다른 분이죠. 이미 방송을 하기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예. 제가 네이트판에서 활동하던 때부터 저를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이 다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가장 저를 오래 보신 분이죠. 푸딩님이 성공하셨네. 아니죠, 제가 성공한 거죠. 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푸딩님이 방송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근데 그걸 알아주는 게 성공한 거다. 그런 걸 수도 있겠네. 예, 아무튼. 푸딩님의 경조사에는 코트님이 가겠네요. 푸딩님이 지금 입원해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푸딩님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뭐 사고가 나셨었죠. 그래가지고 뭐 누가 때려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이제 약간 운전 미숙으로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내신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안전벨트도 하셨고 그랬는데도 다치셨어요. 예. 별거 아닌 타박상 정도겠지 하고 모든 게 보험 처리되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아프더라. 작은 병원에서는 뭐 뼈도 괜찮으시고 뭐 크게 다치신 거 없으시니까 그냥 약 받아가시고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아프더라.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갔더니 대학병원을 갔더니 이제 좀 내부 출혈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입원을 하신 지 지금 거의 두 달이 다 돼가시죠.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체온이 떨어지질 않아서. 예. 푸딩님이 퇴원을 하시려면 3일 동안 체온 정상 체크를 도장을 땅땅땅 받아야 퇴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틀치까지는 가시는데 3일치까지는 못 가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 입원 생활하고 계신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얼마 전에는 거의 온도가 39도에 가깝게 올라가셨다가 그런 와중에 또 오셔가지고 예, 방송 힘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아무튼 뭐 푸딩님한테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많죠. 정말 그 와중에. 예. 그래서 푸딩님 뭐 경조사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저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뭐 퇴원하실 때는 제가 좀 예 한번 뵈러 가고 싶어요. 형님 인복이 좋아서요. 인복이 좋다. 제가 인복이 좋은 건가요? 인복이 좋다. 예. 뭐 좋은 뭐 제가 인복이 좋은지는 아닌 것들도 좀 있어서 예 아닌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좋은 분은 좋고 아닌 분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철군 의원 전기 라이프. 그 모든 인복이 좋지는 않았죠. 함정 카드도 있었고 저 또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에게 함정 카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 뭐 좋다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마냥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다.
1시 15분. 아, 대화를 굉장히 좀 오늘 저 예열 토크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먹방도 안 하고 그냥 순수 떠드는 걸로 지금 벌써 한 2시간 예,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좀만 더 떠들고 조금만 더 떠들고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하겠습니다. 예, 그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시청료 잊지 마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영도가 아직 4개입니다. 영도 아직 4개고 방송을 지금 좀 그동안 안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쉬다가 갑자기 재개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또 예, 소비 습관이 아주 잘못됐어요, 지금. 그래도 뭐 이렇게 떠들면서 뭐 적게는 2,000개 뭐 3,000개 정도 이렇게는 좀 채워지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주 소비 습관이 메말라서 아주 좀 태도가 못됐네. 여러분들, 예. 아직 저 시청료 안 내신 분들, 팬가입 안 하신 분들, 예. 그 채팅창에서 주접 싸시는 만큼이라도 그거의 반만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딩님이 쏘신 걸로, 예. 이렇게 대리로, 뭔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 알겠죠? 저도 되게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자괴감이 굉장히 커요. 예, 푸딩님이 만 개를 쐈다. 근데 시청자분들에게 받은 풍선은 1,000개다. 이거 10대 1? 10대 1? 이거 이러면은 아, 나 진짜 나도 아, 푸딩님이 아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푸딩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어땠을까? 예, 너무 초라해지죠. 너무 초라해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예. 의욕이 졸라 떨어지죠. 아니 그래도 뭐 푸딩님이 있으니까 그날그날을 감사하면서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길어져 봐요. 이런 날이 많아져 봐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예.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좀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푸딩님도 그거를 좀 원하시죠. 예.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괜히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담배가 또 말리네.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5월달인가 6월달에 샀던 담배 한 보루를 지금까지 피고 있을 정도면 정말 금연해도 금연할 수 있을 정도의 흡연량인데 예, 방송만 하면 자꾸 담배가 말립니다. 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의 풍선으로 한 4,000개 정도 받아야지 저도 면이 살고, 예? 그러지 않겠어요?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요. 바나나 우육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시간 뒤에 올게요. 는 아예 오지 마시고요. 바로 블랙드립니다. 예. 저렇게 저를 건들려고 하는 저런 의도로 치는 채팅 아주 몰상식한 채팅이겠죠. 예. 바로 블랙입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BME가 또 100개를 BME 고맙대잉. You complain too much, man chill out. You shut up. Fucking you shut up. You shut the fuck up. Okay?
What the fuck are you doing? You shut the fuck up. Pumpkin Soul. 진봉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질주름님 고맙습니다. 영어 욕 하나는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난 50대 백인 할아버지 수준. What are you talking about? Huh? I think Barry will actually you Barry is dumbass. You fucking dumbass and you very fucking idiot. Okay? You fucking coward. 탈탈 털어서 시청료. Shut the fuck up, man. BM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BM이가 또 100개를. 어, 오늘 BM이 2등. 너무 고맙다. BM이 항상 고맙다는 말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 깡통님 고맙습니다. 탈탈 털어서 시청료. 아, 감사합니다. 예. 기왕 시원하게 쏘실 때는 눈웃음을 하세요. 탈탈 털어서 시청료. 이러면 제가 시청료 안 받을 것 같나요? 예. 받을 건 받아야지. 줄 건 주고. 예? 할 건 하고. 빵 키모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줘.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예. 아, 묻는 말에 대답해달라고. BME가 또 100개를. 네가 뭘 물어봤는데. 이 병신 같은 놈 새끼야. 말을 똑띠해야 내가 알아듣지 않겠니? 이 멍청한 새끼인가? 네가 그동안 했던 말에 어떤 나에 대한 질문이 없었는데. 개소리를 짓거리는지. 예. 뭔 말했는데 네가 뭘 물어봤는데 내가 못 봤는데. 아, 오늘 뭐 하냐고? 아, 오늘 뭐 하냐고? 오늘 방송 뭐 하냐고? 다 얘기했는데 줘봐. 다 얘기했잖아. 제주레옹 제주레옹 제주레옹. 아, 컨텐츠 시나리오. 뭐 할 것 같니 내가? 뭐 오쇼 하겠지? 오쇼부터 하겠지? 먹방은 안 하고. 근데 오늘은 컨셉이 약간 그거야. 내가 이제 10일 만에 방송 킨 거기 때문에 뭐 한 3일 전에 했던 게임 방송은 사실 뭐 그냥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내 방송 같이 안 했고 그날 이제 게임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제 10일 만에 킨 거라서 오늘 컨셉은 그냥 좀 이제 복귀의 방송이지 그냥 그런 거라서 거창하게 뭘 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예. 아, 영도가 지금 4개 쌓였거든요. 예, 한 3개만 더 쌓이면 그때 좀 틀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걸로도 만족한다고. 아유, 고맙지. 이렇게 막 크게 기대 없이 아, 방송 봐 주면. You shut the fuck up. You shut the fuck up.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이만 시청료가 넷플릭스 월결제보다 비싼가요, 형님? You shut the fuck up, you too, okay? I think Barry, you very fucking dumbass. And you very fucking idiot. 담배 한 대 필게요. 벙알주레옹, 스톤크코주레옹. 아, 구사하는 영어가 항상 매번 같은 것 같다고. 근데 같지만 발음이 훌륭하잖아요. 예?
거의 원어민 수준 아닙니까? 예. 발음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 영어는 언어는 배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리하겠습니다. Holy fucking shit. 우리 항상 찍먹님께서 아, 또 천 개를 또 이렇게 크게 또 주셨어요. 항상 우리 성태 팬 분이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자주 자리해 주시고, 예. 매번 오실 때마다 천 개씩 두둑하게 챙겨 주시는데, 매번 감사하단 말씀도 드리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마저 다 피고 이제 컨텐츠 준비하겠습니다. 예. 어제 쉬면서 어제 저녁에 온도가 열대야가 이제 사라지고 34일 만에 열대야가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약간은 선선함이 있는 저녁이었는데 어제 바이크를 탔습니다. 어제 좀 바이크를 좀 타고 그러고 라이딩을 좀 했죠. 오랜만에 어제는 라이딩을 좀 했다는 거. 뭐 한 두 달 만에 바이크 탄 거라서 굉장히 좀 바이크 뭐 사고 날 뻔한 적은 없었어요. 같이 탄 애들이 형 왜 이렇게 선비 운행하세요? 선비 운전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좀 방송 안 할 때 이게 바이크 안 탈 때는 또 사고 영상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운전 습관이 굉장히 더러웠었는데 원래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신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속도라든지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형 왜 이렇게 선비 주행하세요? 왜 이렇게 신호를 제깍제깍 잘 지키세요? 제가 애들이랑 그 바이크를 타고 성수동에 갔어요. 성수동 그 라이더 카페에 가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너네랑 같이 바이크를 타니까 참 이 문화가 혐오스럽다, 얘들아. 더 심한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같이 타기 싫어질까봐. 근데 전 사실 느꼈던 게 미친 폭주족 놈들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같이 재밌게 바이크 타던 친구들이. 예, 이 사람 새끼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예. 안 하던 걸 갑자기 또 하니까 예, 점점 난폭해지는 운전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그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예, 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있고 소중한 것들이 있고 그런데 사고가 나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 거였기 때문에 나의 위험을 담보로 그러니까 어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걔네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목숨을 담보로 둔 레이싱 게임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잔소리는 하기 싫고 얘들아 천천히 하는데도 예, 제 말보다도 내가 자꾸 이제 애들이 내는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는 꼭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고요. 야, 나 이제 예전처럼 못하겠어, 얘들아. 사고 영상도 많이 봤고, 그래서 겁도 많아지고, 두려운 것도 많아지고, 내가 책임질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는 좀 줄이자, 속도를. 속도 낼 때 내자. 그 말은 즉슨, 시내가 아니라 차가 없는 곳. 예, 교통량이 거의 없는 곳에서는 좀 땡겨도 시내에선 좀 자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거에 같이 안 맞춰지면 저는 혼자 다닐 겁니다. 예, 그게 맞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게 좀 자꾸 속도를 즐기는 게 돼버렸어요. 예. 어울리고 얘기하고 뭐 땀 흘리면서 이렇게 진짜 엔진열도 좀 느끼고 하면서 그게 사실 재미인데 너무 속도를 즐기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어제 좀 하고 그랬는데 예, 타면서도 뭔가 이 문화가 좀 혐오스럽다고 막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조금 자제하자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요. 애들한테는 CR도 안 먹힐 거. 왜냐면 내가 그 선봉장이 나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 속도를 막 내고 그랬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자제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래 타는 게 잘 타는 거죠. 코너를 잘 타고 뭐 차간을 잘 치는 게 잘 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타는 게 잘 타는 거다. 예, 좀 우스갯소리로 바이크를 타면 병신이 되거나 예, 귀신이 되거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 병신도 안 되고 귀신도 안 되려면 제가 자제를 해야겠다. 예, 찰나의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바이크 사고는 대부분이 속도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아서 이제 좀 줄이려고 해요. 예, 그런 생각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뭐 잠깐 라이딩 나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은 이렇게 예, 오랜만에 또 시동 거는 모습 예, 오랜만에 또 시동 거는 모습 예, 랄프가 사진을 좀 X같이 찍어가지고 제가 하체가 너무 짧아 보이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니 아니 하체가 짧으신 거 아니 아니 아니요 하체가 길죠. 저는 하체가 기신데 이 슬라임이 늘어져가지고 예. 짧게 보이는 거 굉장히 하체가 짧아 보이게끔 사진을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굉장히 좀 되게 짧아 보이죠 사람이. 예. 사진을 그지가 찍어서 그래요 랄프가. 예. 원래는 다리가 상당히 길다. 상당히 길다. 재밌게 라이딩 잘 다녀와서 예, 또 이렇게 무사 복귀했다. 또 윙크도 한번 날려주고 예. 바이크 잘 타고 와가지고 완전히 땀에 절여진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굉장히 좀 이제 도파민 충족도 되고 예, 아주 좋았죠. 라이딩 방송은 조만간에 이제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오랜만에 그걸로는 부족하죠? 20개로는 예. 리액션을 애초에 워낙에나 안 하던 방송인에게 리액션을 바라는 거는 예. 그 액수로는 턱도 없다 택도 없다 예. 그래서 조만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날씨가 이제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또 시원해지고 금방 또 추워질 겁니다. 이 가을이 참 바이크 타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실내에서 방송하는 거 외로도 이 라이딩 방송을 조만간 다시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 저희 그 단톡방 그 이제 좀 사적인 공간처럼 나누는 그 단톡방도 있는데 저를 제외하고 좀 많이 만나서 지금 바이크를 지금 다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온 거는 와 존나 무서운데요?
진짜. 오, 씨발 나 못 가. 절대 못 가. 참 하남자 새끼들이다. 귀엽네요. 예. 시커먼 남자 새끼들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저것도 흉가 체험이라고. 귀엽네요. 귀여워. 예. 핸드폰 엄청 밝은 그 후레쉬 불빛에 의존해갖고, 의존도 아니죠. 여러 명이 저렇게 켰으면은 사실 뭐 불 킨 거나 다름없죠. 저러면서 와 존나 무서운데요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아주 귀엽네요. 예. 또 다른 올라온 사진을 보면은, 예. 이건 또 뭐야? 그렇습니다. 맞아,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유치한 건 국룰이죠. 재밌어요 저렇게 놀면. 예. 근데 저게 재밌어요. 해맑잖아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38분. 딱 별풍선 13,000개. 예. 딱 그 3,000개 채워지면은 이제 영도도 보고 컨텐츠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271개 남았습니다. 예. 아, 우리 푸드코트님 한 개 쏘셔서 270개가 남았네요. 예. 미스테리 보고 싶다. 뭐, 에? 키 뭐지? 아. 되게 죄송스럽네요, 푸딩님. 만 개도 쏘셨는데 거기다 270개까지 더해지니까. 예. 마치 뭐, 백성들의,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 짜는, 예, 표독스러운 탐관오리 같았나요? 예, 아, 참 민망하군요. 이거를 또 푸딩님이 채워주시니까 상당히 좀 민망합니다. 예. 자, 좋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제 컨텐츠도 시작을 하고, 자, 5시부터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이 또 다시 재개되고 하니까, 예, 또 활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맙고요. 저 리모컨 어디니? 에어컨 리모컨? 좀 줄여. 좀 하나 꺼야겠다. 어우, 춥다 이제. 네. 이따가 한 그래도 4시쯤에는 그니까 뭐 식사는 아니더라도 좀 이게 좀 약간 주전부리
그걸 좀 먹고 싶긴 하네요. 딱 떠오르는 게 CGV 팝콘인데 CGV 팝콘을 공수해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새벽 4시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편의점 팝콘은 가능한데 C팝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먹태를 좀 먹고 싶네. 먹태. 먹태. 먹태는 공수 가능할 듯 한데. 그 먹태를 좀 먹죠. 먹태를 이따가 한 4시쯤에 먹태. 예. 그 술 안 곁들이고 그냥 순수 먹태. 예. 그 가만 있어 보자. 엄마가 저번에 나 먹태 먹으라고 주신다고 했던 게 있는데 네. 랄프가 좀 차 타고 가서 좀 공수를 해온나. 지금요? 그 먹태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4시까지 해가지고 먹태를 좀 먹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